지난 10일 아버님 타살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제 최순실의 이복 오빠 최재석 씨가 특별검사팀을 찾았다. 그는 아버지 최태민 씨의 타살 의혹을 밝혀달라고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근데 우리한테 안 하는 이유는 뭐야? 그 안에 있던 근거 안에 있던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 타살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누가 죽였냐? 누가 죽였더라도 너희들은 공범이다. 최순실 측과 최재석 씨가 맺은 비밀 합의서. 그 안에는 최순실 일가의 탐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걔들은 그 합의서 없을 거야. 나는 20몇 년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다. 사망과 관련하여 나머지 권리를 포기한다.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사라진 최태민의 거액의 재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아버지가 지금 암매장이야. 최태민 사망 이후 최순실 자매가 갖고 있는 수천억 부동산의 비밀. 돈, 권력, 그녀의 탐욕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최순실의 숨겨진 재산을 찾을 열쇠. 최순실의 독일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그가 카메라 앞에 나섰다. 예, 땡큐. 독일에서는 회사를 운영하려면은 돈이 해결이 돼야 되고 세금이 해결해야 돼야 되고 그다음에 법인 경영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딱 거기에 삼각형으로 은행이랑 세무사랑 대표이사잖아요. 네.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그의 뒤에 숨어있던 조력자들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 그러니까 완전히 비서로 탄 거야. 잘 보이려고 지금 줄타려고. 최태민이 한 것은 시작은 돈, 끝도 돈. 그걸로 소원성취했죠. 그걸 또 최순실이 봤고요. 그럼 봤고 최순실과 대를 이어서 그 유산을 잘 지켜줬죠. 예, 창업도 성공했고 수성도 성공했다. 최태민, 최순실, 그리고 정유라로 이어지는 돈의 대물림. 그 비밀을 밝힌다. 건물 밖을 나오지 않고 숨어 지내는 한 남자. 그를 만나기란 쉽지 않았다. 선생님 계십니까? 네, 어제도 왔던 비리수첩 팀입니다. 안에 계시면 잠시만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건물 안팎에 설치해놓은 감시 카메라만 13대. 그는 안에서 늘 밖의 상태를 주시하며 낯선 이의 방문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는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걸까? 내가 볼일이 있어도 부르지도 않고 내 사람이 나올 때만 그냥 나오는 거지. 부른다고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만나려는 주인공은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과 그 일가의 재산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염없이 기다리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안녕하세요. 잠깐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그에게 말을 붙였다. 뭐라고? MBC 피디수첩 팀입니다. 저희 어제부터 찾아뵈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 몇 말씀만 좀 나눌 수 있을까 하고. 올라오세요. 네네. 어렵게 만담을 허락받고 그를 따라 올라간 곳은 한때 본인이 운영하던 공장 사무실. 벌써 2년 반 남짓 이곳에서 먹고 자며 숨어 지내다시피 하고 있다. 그는 최순실의 이복 오빠로 알려진 최재석 씨다. 여기만 있어요.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보면 카메라 막 불러놨잖아요. 여기 막 안에도 바깥으로 해서 2중, 3중으로 다 쳐놨어요. 어떤 걸 끊고 들어와도 하여튼 날 들어와서 누가 나를 해 하면 잡히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위협을 느끼세요? 누가 그렇게... 비행도 당하고 비행도 하고 도청도 하는 것 같고. 그의 아버지는 최태민. 박근혜 대통령이 영예 시절부터 비선 실세로 또한 숨은 권력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최태민의 다섯 번째 아내인 임선희의 딸이 바로 최순실이며 최재석은
네 번째 아내의 아들이다. 그는 아버지 최태민이 사망한 이후 타국 생활을 하다 4년 전 귀국했다. 지난 20여 년간 숨겨왔던 최태민의 재산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대략적으로 이제 부동산은 내가 알아요. 부동산. 네네. 부동산은 한 1천억 가까이 됐어요. 그 당시에. 아, 당시라고 하시면 시점이 언제? 94년. 94년. 그 네. 부친께서 돌아가시던 시점에서. 네, 돌아가시고 네네. 나서 네네. 내가 이제 이렇게. 그런데 아버지가 내가 가는데 차 안에서 아버지가 제사가 그러더니 예 그러니까 일로 와 그러더니 누런 봉투를 두 개 주는 거야. 누런 네. 봉투를 그 이제 재산 목록이야. 뭐 이게 뭐야 그 뭐 등기부등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아버지가 메모해 놓은 거 뭐 이렇게 이렇게. 혹시 뭐 동산이나 뭐. 동산은 이제 근거가 내가 그 부동산보다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 2천억 정도. 그는 최태민의 재산이 수천억 원에 달했고. 역삼동 본가 안쪽 금고방에 그 일부를 보관해 놨다고 했다. 한 세네 평 됐어요. 네. CD 있었고 네네. CD 같은 게 있었고 그다음에 채권 위주로 네. 많았어요 채권. 그다음에 이제 현금 금 같은 거 그런 거. 네. 그런데 최재석 씨가 잠시 중국에 나가 있는 사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계속 아버지 연락했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했어요, 아버지. 뭐, 근데 통화가 안 돼. 그래서 이제 계모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했지. 아버지 나가셨다, 출타하셨다. 이게 괴 거짓말만 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 지인 중에 한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너희 아버지 안 보신대, 이거야. 탁구 난리가 났다, 이거야. 그 머리가 쫙 쓰더라고, 그냥. 마음 쏴한 게. 최태민의 사망 날짜는 1994년 5월 1일. 그런데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중국에 있던 자신이나 다른 가족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갔지. 계모한테 갔지. 근데 우리한테 안 알린 이유는 뭐야? 그 안에 있던 금고 안에 있던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 타살했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죽였냐? 누가 죽였더라도 너희들은 공범이다. 그는 누군가가 아버지를 살해했고 그 일에 최태민의 당시 아내였던 임선희와 최순실 자매가 관여됐다고 믿고 있었다. 최태민의 사망 사실이 알려진 1994년 8월. 최순실은 한 월간지를 통해 최태민의 죽음을 둘러싼 세간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5월 1일 오전 8시 50분경 가족과 함께 지내던 자택에서 평소 앓고 있던 협심증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했다. 사망 진단서에 기록된 사인 역시 심장마비였다. 그의 평소 건강 상태는 어땠을까? 최태민이 사망하기 한 달 전, 그는 서울 한 대학병원에 8일간 입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우리는 심장 전문의에게 최태민의 입퇴원서를 보여주었다. 정말 심장마비에 이를 정도로 상태가 나빴던 걸까? 지금 당뇨병 있고 당뇨병이 오래 진행돼서 당뇨병 때문에 콩팥이 망가진 상태고 그런데 이제 가벼운 부정맥보다는 좀 위험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심실 부정맥이 있었고요. 이제 굉장히 전신 쇠약 상태가 좀 심각했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분이 좀 위중한 상태였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퇴원 당시 치료 결과는 경쾌. 퇴원할 당시에는 상태가 양호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경쾌라는 것은 환자 상태가 경쾌하게 호전됐다는 뜻이 아니라 네, 그냥 약간 좋아졌다.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이번 전보다 약간 좋아졌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완쾌와 호전 안 되면 그 사이에 있는 건 모두가 다 경쾌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최태민의 지인들은 그가 상당히 건강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때 곰도를 했어요, 곰도. 그래서 해동 그 곰출원 있잖아요. 그 곰도를 했는데 아무 한 50대도 안 된 것처럼 그렇게 건강했어요. 얼굴에 볼각이 그냥 아주 건강했어요. 웬만한 사람은 뭐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었는데. 그 시간에 112 부르든가 뭐 억울해도 가야지 병원에. 그게 맞잖아요, 자식이라면.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는데 그 죽어라 죽어라 한 거지 뭐야 그러면 안 갔다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던 당일 가족들이 119도 경찰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채태민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는지 그거 확인하고 그게 94년도거든요. 그때 당시 기록은 5년 보존이어가지고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94년도면 그 기록은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아, 저 인산이 아니고 서류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하나도가 인산이 아니니까 신고는 저희가 갔지만 이때 인산 사건으로 보는지 아니면 경찰청은 당시 신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지네들 말대로 하면은 5월 2일 날 끊어야 되잖아. 아버지 5월 2일로 하시니까. 근데 5월 2일 날짜로 끊었어. 근데 심장마비라고 썼어 거기. 그럼 심장마비면 그 이틀 있다가 하루 있다가 가가지고 가서 그 양반이 심장마비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알아? 사망 진단서가 사망 다음 날 작성됐다는 것. 당시 사망 진단서를 발행한 담당 주치의라면 최태민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을까. 어디 가서 시신 또 돌아가신 거를 사진으로 끊은 거지. 근데 그 집에 가서 진단서 쓰지는 않아요. 어느 의사나 사망 진단서 들고 다니면서 집에 사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왕진을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그냥 병원에서 써주신 거네요. 그랬을 거예요, 그거는. 대학병원 의사분들이 직접 집에 가셔서 확인하시는 건 흔하니? 아니, 그거는 이제 그게 나쁜 놈 됐어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갔는지 저한테는 완전히 잊혀졌던 사건이에요. 담당 주치의는 최태민이 집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 외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최재석 씨가 아버지의 죽음에 의심을 품은 이유는 또 있었다. 바로 사망 직후 금고 속 그 많은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게 없었잖아 다. 네. 아버지 돌아가셨다. 빨리 와라. 그 작은 집에도 오고 뭐 왔어. 와가지고 이제 그 2, 3일인가에 그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네네. 갔는데 야밤도주에 버렸어 다. 누가요? 임선이가. 아 임선이 씨가. 그 집에 아주 에어컨까지 싹 뜯어갔어. 그뿐만이 아니었다. 자신이 다른 가족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했다는 것이다. 배들이 한 30~40명이 우룩 들어오는데 시까지고 막 들어오는 거야. 30~40명이요? 어. 아, 오빠한테 깡패를 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빠한테 죽이려고 왔던 흉기를 들어오면 살인미수 아니야. 네. 그때 현장에 함께 있던 이도 같은 증언을 했다. 이거는 경찰들이 얘기하기에 뭐 보통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빗살이 틀리다 그러면서 그런 암시를 주면서 병이 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우리 여기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우리 조용히 나가는 게 낫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나 입국도 했는데 다 경찰도 안 왔어요. 경찰을 한 몇 번 신고를 하셨어요? 네, 했는데 경찰들도 안 왔어요. 최재석 씨는 자신을 협박한 배우로 최순실 부부를 지목했다. 그날 저녁에 정윤이하고 최순실이가 들어왔더라고 집에. 정윤이를 만났는데 정윤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너희들 하루 이틀은 우리를 막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계속 막을 것 같으냐. 아까 경찰도 하나 안 뜬 거 봤지 않냐 니들. 그러니까 형님 끝냅시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날 보자 그러더라고. 합의서를 쓰라고 그러더라고. 최순실 자매 측은 최재석 형제 3명에게 4억 5천만 원의 돈을 주는 대신 협박에 가까운 합의를 강요했다고 했다. 몇십 년 된 자료라고 이게. 그리고 사망과 관련하여 나머지 권리를 포기한다. 우리가 없을 때 아버지를 장례를 치른 거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임선희와 최순실 자매에게 모든 재산이 돌아가도록 한 합의서나 다름없다고 했다. 결국은 돈이지 이거지 뭐 이거 아니면 왜 걔네들이 왜 그래 왜?
최재석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일까? 합의서 배경을 알 만한 당사자 정윤회 씨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는 이미 집을 비운 지 오래였다. 지난 12월 중순 이후 그를 본 사람은 없었다. 지금 집은 그냥 비워놓은 상태인가요? 빈 집이 있고 누가 안 있어 안 사는 거 보니까 기사 안 왔으니까 안 시켰지. 차가 그 경비실 앞에 사고 있었거든. 네, 까만색 차? 네. 네. 새벽 2시에 가방 하나 들고 와서 넣고 갔어요.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두 달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사망 신고였다. 호주 승계의 당사자는 다름 아닌 최순실이었다. 아마 그 사망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기 좀 싫어했던 것 아닌가. 어떤 일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고 그 일 처리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지금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죠. 타살이다 또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너무 좀 이상한 정황이고 상식 밖의 정황들이 좀 나오니까 누가 죽였던 바깥에서 죽였던 어떻게 됐던 장관 그 사실 숨긴 거 아니야? 네. 아버지가 자연사할 때도 숨긴 거 아니야? 그렇죠. 응? 어? 그건 뭐야? 그 돈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결국은 최재석 씨는 최태민 사망 이후 재산을 관리하고 최순실 자매에게 분배한 장본인으로 임선희 씨를 지목했다. 재산이 최순실 쪽으로 그 많이 몰렸다. 최순실의 어머니가 그 임선희 씨잖아요. 네. 그 모든 컨트롤을 임선희 씨하고 했잖아요. 그 이전에 임선희 씨를 만나서 같이 살 때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인간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처니까 지금 현재 처니까 그 자식들한테 그것이 다 갈 수밖에 없죠. 당시 최순실 자매들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불과했다. 자력으로 수백억 재산을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 결국 어머니 임선희 씨가 최태민이 남긴 부동산을 최순실 자매에게 매매나 증여를 통해 나누어 주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해 보인다. 최태민의 많은 재산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최순실 일가로 대물림됐을까? 근데 그 사람은 돈으로 시작해도 돈으로 막 끝나는 거죠. 돈. 우리들의 제일 소원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 역전이죠. 글자 그대로 로또 복권이 맞은 거죠. 박근혜 그 영예를 만나는 순간부터 최 씨 일가가 부정 축제를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이다. 박근혜 영예를 등에 업은 그는 대한구국선교단을 시작으로 권력과 돈을 손에 쥐었다. 군인들 이사 짐 싣고 다니는 뺑기지. 거기다가 담고 뭐 쌀자루, 마대자루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그것도 통상 가만히로 가만히로 갖다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봉사단 사무실에 응?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돈 재벌 기업들이. 옛날 사망한 봉사단에서 갖고 왔던 뭐 나머지 돈이라든가 뭐 유경재단 이제 뭐 영남대학 뭐 의료 이런 데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부정청탁 같은 거 많이 들어주셨겠지.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이제 모았겠지. 최태민이가 그때 당시에 13억이야. 돈 13억. 안국동 지점에 있는 조은행에는 13억이고 원금이 13억에다 9천만 원의 이자가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박근혜가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 당시 박근혜 영예의 이름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봉사단을 만들었고 대기업들의 돈을 손쉽게 걷어들일 수 있었다. 청탁과 비리 의혹도 불거졌다. 모든 돈 관리는 최태민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은 자꾸만 쌓여갔다고 했다. 82년부터 부동산을 아버지가 매입하기 시작하셨어. 네. 그래갖고 92년도까지 산 거야 다. 네. 그때까지 계속 부동산을 많이 매입하셨어. 네. 중점적으로. 88올림픽 전후로 강남당에 개발 열풍이 불던 시기 땅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시기에 사들인 것으로 보이는 최 씨 일가의 부동산들은 강남 중에서도
소위 노른자 위에 집중됐다. 이때 최태민의 재산은 차명 부동산으로 세탁된 것으로 보인다. 권위를 하면은 그게 많으니까 뭐 처가집 식구나 뭐 그 친척 위주로 해서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사놨던 거야 그게 아버지가. 예. 임선이 최순득, 최순영, 최순천, 최순실 그 처가집 그 자기네 임선이네 식구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막 퍼져 있더라고. 어머니 임선희의 딸 가운데 최순실의 친언니 최순득. 최순득 씨 부부가 1985년 삼성동에 매입한 땅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38억 원이다. 당시 음마아파트 38채를 살 수 있는 값이다. 또 98년도에 매입한 고급 빌라의 경우 인근 다른 빌라보다 가격이 월등히 높다. 한때 시세가 50억 원을 육박했다. 그 평수가 평수가 130평. 130평. 기치가 지금 기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급 빌라에 쉽게 얘기하면 그 원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원조 고급 빌라다. 최순실 씨가 현재 소유한 부동산은 어떨까? 1988년 당시 최순실이 사들인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21억 원이었다. 이 건물이 매물로 나왔을 작년에는 매매가가 한때 250억 원에 육박했다. 최순실 모녀가 최근까지 거주했던 이 건물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때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기도 했다. 요즘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제가 봤을 때는 150억 안팎 정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용한 건물에 만약에 샀다가 최순실 재산으로 들어가면 작살나는 거예요. 그거. 자매 가운데 보유한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알려진 최순천 씨. 1989년 매입 당시 공시지가는 47억 원. 현재 매매가는 1000억 원에 가깝다. 결국 불법 증여로 의심되는 차명 부동산들이 지금의 최순실 일가 자산을 만들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순실 씨 형제 같은 경우는 뭐 재테크를 해서 부를 늘렸다 이런 얘기도 성립하지만요. 그 전부터 상속받은 재산 자체가 원체 많았다. 그리고 그것들은 1980년대 중후반대에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아무래도 그 최 씨 형제들에게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재산을 종잣돈 삼아서 지금의 이 최 씨 형제들이 재산을 뿌렸을 것이다. 그런데 최 씨 자매의 부동산의 흐름을 보면 하나의 주요한 패턴이 발견된다고 한다. 재산 자체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불리려는 목적은 일부분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자식들한테 상속하느냐가 주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큰 거래의 부동산을 살 적에 명의를 다른 사람들 명의로 분산한 거예요. 최순실 소유의 한 건물의 경우 최순실과 어머니 임선희의 친인척 등 세 사람이 공동 지분을 갖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최순실이 소유하게 된다. 다른 자매들의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였다. 결과적으로는 최 씨 일가한테 재산이 몰아가는데요. 몰아가기 전에 여러 명의자들을 거쳐요. 근데 실제로 지금 언론에서 밝혀진 것들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요. 그 명의자들이 그 최 씨 일가와 관계가 있거나 지인이거나 친인척이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명의를 쓰는 것에 능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유추해 보면은 지금 차명 계좌로 차명 부동산으로 그런 거래들이 어딘가에 곳곳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신의 집안으로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이름으로 부동산에 퍼져 있었고 그래서 세무기사를 몇 번을 맞았는데도 다 피할 수 있었어요. 찾을 수가 없잖아. 근데 그게 500몇십억이야 그만큼만. 최순실이 아버지 최태민에게서 대물림 받은 것은 사실 재산만은 아니었다. 최태민의 누런 비밀수첩. 그 아버지 쓰고 아버지가 이제 적어놓은 아버지 그 이제 뭐 프로젝트 한 거 프로젝트 할 거 이런 거를 쭉 적어요. 재단을 하는데 누구로 써야 되겠다 그런 거 이제 적는 거죠. 아버님만의 비밀수첩이에요 그게. 세무조사가 왔을 때 징후 이런 거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려고 할 때 뭐 이런 그런 게 다 거기 적혀 있었어요. 그 양반은 대통령을 맨 뒤에 탄탄하게 준비하셨다고요. 이게 교과 참고서야.
내가 그 양반들이 그거 보고 했을 거야 지금. 최재석 씨가 목격한 최태민의 수첩은 부정축제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숨겨진 재산과 함께 그 비밀 수첩도 최순실에게 전해졌을 거라고 했다. 거기 보니까 제일 내가 기억이 안 없어지는 건 VIP를 신격화해야 한다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이제 적혀 있더라고. 그거는 좀 더 기억 남죠. 최태민과 최순실은 마치 판박이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했다. 아버지에서 딸로 이어진 대통령. 그들과 함께 비선실세로 군림한 최 씨 부녀. 기업을 이용해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 그 기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사유화하려 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등에 업고 마르지 않는 돈의 화수분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탐욕으로 시작된 돈과 권력 역시 대물림된 것이다. 저는 그 최태민 목사가 아주 제가 어려운 시절에 도왔다는 거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최태민이 한 것은 시작은 돈, 끝도 돈. 그걸로 소원성취했죠. 그걸 또 최순실이 받고요. 그걸 받고 최순실과 대를 이어서 그 유산을 잘 지켜줬죠. 예, 창업도 성공했고 수성도 성공했다. 그러나 그것이 정의롭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극은 왔지만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분은 계속 될 텐데. 최순실 일가의 재산의 뿌리는 박정희 통치 자금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돈들이 독일로 미국으로 빼 나갔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유경재단 또 영남대학교 이런 재단을 통해 가지고 돈을 세탁하는 것들이 큰 돈, 작은 돈 이걸 어떻게 빼서 어떻게 세탁하는지 전문가 수준의 돈 세탁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난 12월 26일 최순실은 구치소로 방문한 국정조사 위원들에게 독일에 숨겨놓은 재산이 한 푼도 없다고 했다. 만약 있다면 몰수해도 좋다고 밝혔다. 1월 2일 덴마크에서 검거된 딸 정유라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이제 비대기 파산이 있어요. 예, 예. 저희가 파산 신청을 해서 이게 파산 신청이 들어갔어요. 예. 그날 계셨던 건 맞고요. 어머니와 입을 맞춘 듯 땡전 한 푼 없다고 강조한 것. 그들의 말은 진실일까? 가장 큰 조력자는 데이비드 윤, 윤이라고 봐야죠. 네. 데이비드 윤이 최순실 씨를 많이 도와줘서요. 이제 정말로 뭐 가깝게 지냈네, 가깝게 지냈다고 그래, 내가 얘기 들으니까. 최순실 모녀의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 데이비드 윤. 백색증을 갖고 있어 눈에 띄는 외모의 그는 언론을 통해 최순실의 독일 집사라 불렸다. 지난 12월 15일 데이비드 윤과 정유라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명품 거리에서 목격됐다는 독일 교민의 제보도 있었다. 여전히 최순실 모녀를 돕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데이비드 윤. 줄곧 언론을 피하던 그가 PD수첩 제작진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오랜 설득 끝에 인터뷰 요청에 응한 그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만나는 조건으로 제작진과 만남을 가졌다. Mr. Yoon is already waiting for you. Yeah, thank you. 그는 현재 프랑크푸르트에 머물고 있지만 기자들을 피해 호텔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다. 김현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맨 이선희 씨. 먼저 그가 작년 말 정유라와 함께 프랑크푸르트 거리에 나타났던 건 사실일까? 독일 교민이 목격했다는 차가 본인의 것이 맞는지 물었다. 네. 혹시 이 차 번호가 네. 그 정말 선생님 차가 맞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시력이 나빠서 운전을 네. 못해요. 제 네. 동생 차는 맞습니다. 아, 동생 차이신 예, 건 예. 맞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네. 이거를 어떻게 진실을 밝히냐면은 남자 4명이 탔었던 게 맞고 네네. 아는 동생이 운전을 했고 제가 앞좌석에 앉아 있었고 오른쪽에 네네. 그리고 그
같은 독일 회사에 그 저희 동생이랑 같이 일하는 직원이랑 거기 나머지 두 명 직원이랑 저희 동생이랑 이렇게 해서 남자 네 명, 여자 한 명이 맞는 건 맞아요. 네. 거기 앉았던 여자분이 40대 넘었어요. 네. 70년생인가 그래요. 동생과 지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 차에 동승했던 여자는 정유라가 아니었고 자신이 정유라의 도피를 돕고 있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풀고 싶어 했다. 그저 최순실과의 친분으로 도와줬을 뿐이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비빌리스랑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서 서류도 봐주고 여러 가지 그 회사가 자리 잡기 전에는 제가 많이 도와드린 건 맞아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쓰레기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전기를 신청하려면은 뭐 어떤 회사를 연락해야 되냐, 뭐 이런 개념이지 일에 대해서 뭐 재단이고 뭐 이런 내용은 전 몰랐어요. 예, 네. 네, 몰랐습니다. 비덱이랑 블루케이랑은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네. 채용돼 있지도 않고 아르바이트 받은 건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수준은. 아, 뭐를 받으신 거예요? 아르바이트비 같은 거. 그러니까 네. 수시간당으로 이렇게 네. 해서. 시간당. 예, 시간당으로 이렇게 한 거죠. 네. 예. 제독 광부 출신인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됐다는 최순실. 그가 본 최순실은 그저 강남의 부잣집 아줌마였다고 했다. 그 옷차림이든 하는 행동 보고 그러고 주로 독일에 오실 때는 좀 별 4개짜리 5개짜리 고급 호텔에 주무시니까 네. 일주일 동안. 그는 독일에서 최순실의 사업에 관여하고 자금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들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는 회사를 운영하려면은 돈이 해결이 돼야 되고 세금이 해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법인 경영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딱 거기에 삼각형으로 은행이랑 세무사랑 대표이사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권한이 없어서 법인 틀이 있는 한에서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사인 하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결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삼각형으로 법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움직였다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딸 정유라를 위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최순실의 회사와 직접 관련된 3인의 조력자. 2015년 8월 25일 최순실은 코레스포츠를 설립했다. 널리 알려진 비덱의 전신인 코레스포츠는 삼성과의 계약을 위해 급조된 스포츠 컨설팅 회사였다. 삼성은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 35억 원을 코레스포츠로 입금했다. 독일 현지의 박모 변호사는 코레스포츠 법인 설립을 담당했다. 최대한 빨리 법인을 만들기 위해 법인 판매 회사를 이용했다. 네. 네. 그 회사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 회사를 당연히 누가 파면 마인드라는 회사로서 당연히 운영 안 하죠. 예, 원하는 회사 이름으로 바꾸는 거죠. 그때 코어스포츠로 당연히 바꿨죠. 네. 계좌도 하나 있고 자본금도 붙어 있고 등록도 됐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장 이 인수하면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열흘 만에 코레스포츠를 설립하자 삼성은 공식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그런데 당시 일을 봐줬던 회계사는 법인 등록 직후 발을 뺐다고 했다. 그때 처음으로 받아온 증빙서를 보니까 이거는 하면 너무 하이리스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앞뒤가 많이 너무 많고 예. 그래서 제가 증빙 거부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대로 했다가 이거는 계속 폭탄이고 너무나 뭐야 예, 이게 합법, 약간 한국말을 좋은 게 편법이라는 게 있는데 편법이 사실 대부분 80%가 불법이에요. 사실은 말이 편법이죠. 예. 네. 정년 선수 좋아? 저래 있어. 이 회장님 보셔야 되는데 아 이게 흐뭇하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동영상 좀 찍어라. 2015년 9월을 시작으로 2016년 7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삼성전자는 약 35억 원을 송금했다. 실질적으로 정유라만을 위한 지원이었다. 삼성의 전폭적인 지원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이후 대한승마협회 회장이었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코레스포츠와의 계약을 위해 독일로 날아갔다. 220억 원대 계약부터 이후 송금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이다. 최순실은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이재용 부회장은 안정적인 경영 승계 지원을 약속받은 셈이다. 전격적이고도 은밀한 이 계약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한 고급 호텔 내 방에서 이루어졌다. 대통령의 입김으로 성사된 계약 당일 220억 원대 계약의 설계자이자 코레스포츠의 실질적인 주인 최순실은 그 자리에 직접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최순실은 그때 당시에 고영태하고 1층 로비에서 있었어요. 그 호텔에. 은행에 통장이 모계좌고 자계좌가 있었어요. 그러면 코어스포츠의 모계좌는 사인, 자계좌는 저기 뭐야 최순실 사인, 최사원이라는 사인으로 다 집행이 되는 거죠. 최순실의 사인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두 분이서 쿠이퍼스하고 박사장 장부상 사장이었던 거죠. 바지 사장이었던 거죠. 네. 삼성과의 계약 당시 코레스포츠 계약 당사자로 나온 이는 박모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쿠이퍼스. 그는 독일 헤센주 승마협회 대표이기도 하다. 쿠이퍼스 대표는 계약 직후 단 사흘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 전해졌다. 그는 코레스포츠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인터뷰 자체를 완강히 거부했다. 삼성은 코레스포츠 지원이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당시 코레스포츠에는 승마 선수가 정유라 단 한 명뿐이었다. 2015년 정유라가 출산으로 훈련을 하지 않을 당시 정유라의 말 네 마리는 이곳 윈터 마장에 와 있었다. 독일 생활과 관련한 대부분의 비용들은 훈련이든 아니든 삼성의 지원금으로 처리했다. 그 내역은 아기 침대, 강아지 패드 등 시시콜콜한 항목들로 빼곡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삼성이 돈 들어오기 전에 차가 필요하니까 최순실의 돈으로 투아레 가고 골프를 사죠. 그 돈은 나중에 이제 삼성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 처리해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쓰고 삼성도 들어오면 다시 대가져가는 그런. 최순실이 삼성의 지원금을 본인의 쌈짓돈으로 사용한 셈이다. 해당 마장의 대표는 최순실 모녀를 잘 알고 있었다. 정유라가 독일에서 처음 승마 훈련을 받으며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을 목표로 훈련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Ganz am Anfang nicht, aber im Laufe der Zeit war das schon ihr Ziel. Also die Frau Choi sagte immer, wenn die Tochter im Team Asian Games ist, dann kriegt sie, glaube ich, ein Studienplatz von der Regierung finanziert oder sowas. 최씨 모녀는 아시안게임 이전에 이미 대학 입학에 특혜를 받을 줄 알았던 것이다. Ganz hochkarätige Verkaufsstelle wie Kasselmann oder Hildstrand, wo es halt immer um ganz hohe Beträge geht bei Pferden. Ich habe die Arbeit gehabt, die anderen haben die Lorbeeren gehabt. Also die haben das Geld verdient. Aber jetzt bin ich froh. Kretschmann, Chicken, Chagin, Oide, Tang. Jetzt bin ich froh. Ansonsten ist es mit Problemen vom Geld. 최순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유라에게 필요한 돈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독일에서 자금 관리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었다. 예, 아니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은행장이면 은행장답게 법인장답게 해야 됐었는데 거진 업무를 다 도맡아서 처리를 해줬어요. 은행장님이 그때 당시 법인장님이 뭐 입출금이라던가 그런 부분도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든가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슈미텐에 있는 정유라 명의의 집. 우리 돈으로 4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부동산이다. 그런데 이 집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측이 정유라에게 대출 관련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근데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제가 인수를 받았어요. 아빠 명의로, 아빠 몫으로 있던 땅을. 그리고 그 땅으로 담보를 잡았어요. 그래서 총 두 차례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인수를 받았어요. 정유라는 약 5억 천여만 원에 달하는 강원도 평창군의 임야와 최순실의 예금 3억 원을 담보로 국내 은행으로부터 스탠바이 LC, 즉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니까 스탠바이 LC라고 해서 그 보증신용장을 통해가지고 보증서를 끊어주고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 지점에서 실제 대출을 해줬던 방식인데요. 주로 해외에서 대출이 필요한 기업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국내 은행이 신용보증서를 만들어주면 이 보증서를 근거로 외국에서 자격심사를 한 뒤 대출을 한다. 통상적으로 독일에서 쓸 돈이 필요하면은 한국에 돈을 붙이는 거죠. 근데 한국에 돈을 붙이면은 직접 붙이게 되면은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면은 얼마를 왜 붙이는지를 다 신고를 해야 되죠. 관계 당국이 이 거래 정보, 외국환 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돼서 자기 이름으로 돈을 붙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수입도 없고 당시 19살에 불과한 정유라가 주택 매매 자금 전액을 대출받았다는 점이다.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 봐야죠. 최소한 정상적 은행이라면 반은 내 자금이 있어야 되고 반은 대출을 갚고 이 정도가 상식선에서 맞는 이야기죠. 독일 검찰이 수사하겠지만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뭐 서류를 위조했는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독일의 이모 법인장은 최순실과 어떤 관계였을까? 알아오면 내 회장님하고 아, 내 회장님 하셔 하고 막 새벽이고 막 나가고 나오라면 나가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부르면 새벽이라도 나간다는 거 그렇죠. 지는 뭐 상관이 없다고 대출금만 했다는데 내가 봤을 땐 친분이 덜 해야지. 이상한 얘기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당에 탈탈 내려오니까 아 당에 탈탈 내려오라. 근데 이게 터진 거지. 아 그러니까 안전히 기사가 너무 탄 거야. 그래서 잘 보이려고 지금. 줄 탈라고. 이모 법인장 말 그대로였다. 그는 독일에서 귀국한 직후 이례적으로 글로벌 영업 이 본부장 자리에 올랐다. 은행 안팎으로 그의 승진 배경을 놓고 소문이 무성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은행 측은 언론 노출을 피해 그의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측이 의도적으로 그를 숨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올해 문 어떻게 열었습니까? 없어요. 철수했어. 어디 갔는지? 우리도 모르지. 사무실 자체가 없다는 얘기. 그렇지. 사무실 자체가 없어지고 있었어. 정유라의 수상한 대출부터 해당 법인장의 고속 승진까지. 이모 법인장 개인이 아닌 은행 차원에서 최순실 모녀의 영향력을 알고 특혜 제공을 암묵적으로 허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순실이 비호 아래 지점장이 본부장이 됐고 본부가 갑자기 신설이 됐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본부장 개인의 판단으로 그냥 친분 관계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시나요? 은행 자체에서 좀 저는 그랬다 봐요. 사실 확인을 위해 이모 법인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다. 아, 본부장님 계신가요? 아 오늘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아 저희 궁금한 게 있어서 뭐 좀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에게 만남을 요청했지만 그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해당 은행에도 공식 답변을 요청했지만 은행 역시 의혹 설명에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뭐 대출 뭐 스탠바이 씨 관련은 뭐 몇달 된 건이고 거기 네. 뭐 이미 기사도 많이 나와서 보시면은 뭐 이상이 없고 뭐 상황 다 된 건데 이걸 또 물어보셔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또 할 말은 없을 것 같고요. 본부장은 뭐 이건 뭐 인터뷰는 뭐 본인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 지금 그 양반이 뭐 몸도 안 좋고 병원 간다고 해서 뭐 저희도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최순실은 그녀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저는 어떤 이득이나 어떤 이권을 개인적으로 취한 적도 없고 그런 걸 생각해서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WK,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것을 만든 것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저는 미르재단이나 어떤 블루K나 어디를 통해서도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통장이나 제가 개인 이득을 취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최순실은 은밀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정유라에게 돈이 가도록 움직였다. 독일에서 확인된 부동산을 비롯해 해외로 빠져나갔을 것으로 의심되는 최순실 재산 찾기는 특검 수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최근 독일을 다녀온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은 최순실의 차명 회사가 현지에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독일에 이제 보내는 방법들이 그 요번에 비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삼성이 돈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잖아요. 최순실 일가는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그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독일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일가도 이 재산이 언젠가는 국가한테 뺏기 환수 당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제 그 재산을 빼돌리는데 상당한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 걸려서 내가 징역 10년 살더라도 일단은 한번 뭐 이런 대규모 뇌물 받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산 빼돌려 놓고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들을 이제 못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다 법의 정의가 실현되고 그런 범죄 수익들은 다 환수되게 돼 있다라는 것들을 국민 일반이 가져야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빈발하고 있는 중대한 어떤 부정 축제 범죄, 부정 부패 범죄 이런 것들이 저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유령처럼 다시 나타나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최태민으로부터 시작된 부정 축제 재산은 최 씨 자매들에게 고루 분배되고 최종 수혜자 정유라를 위해 해외로 빼돌려지고 있다. 이제 그 탐욕의 대물림을 끝내야 할 때다.